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김무성이야. 김무성은 대한민국 6선을 지낸 국회의원이자 현재 국민의힘 상임 고문인데, 어린 친구들은 이름은 잘 몰라도 옥셀은 노룩패스 아저씨라고 하면 다 알 정도의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로서 지금은 예능픽이지만 한때는 대권 1위까지 넘볼 정도로 왕좌에 가까웠던 거물 정치인이야. 그럼 대한민국 넘버원 포인트 가드 김무성에 대해 알아볼게. 무성이는 부산 출생으로 기업가의 아들로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특이하게 본인이 전남망직의 아들이라는 슬프 커밍아웃을 한 최초인물로서 그냥 잘 사는 정도가 아닌 졸라게 잘 살아 어머니가 조선일보 회장의 고모 외조카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일 정도로 10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 덕에 26세에 동해제강이라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되고 32세에 삼동산업이라는 회사의 사장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역시 인생 시발도 다 필요 없고 금수저가 최고인 것 같아. 정치인문은 역시나 영삼위의 민취협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했는데, 금수저 출신답게 상도동계의 자금주를 담당하는 경리 역할을 하면서 동회계 내정 담당을 하는 간선미 포지션이었어. 하지만 어정쩡한 능력치인 간선미와는 다르게 테크노킹급 내정을 보여준 무성이는 영삼위의 통해를 받아 선대위 재정국장을 맡는 등 승승장구하는데, 93년 영삼위가 대통령이 되자 민정비서관 내무부 차관을 역임하면 물론 15대 선거에 부산 남구에 출마 후 당선까지 되며, 그 후 김영삼 이회찬 그네스토리아 라인을 쭉 타고 내리 4연승을 달리며 폭주 기관차 행보를 보여줘. 그러나 2008년 명바이파와 그네스토리아파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첫 번째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는데,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명바이파가 그네파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공천 악사를 자행하자 빨기친 그네파들은 당을 나가 친박연대라는 무소속 연대를 만들며 대규모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때 무성이도 영삼이가 유세까지 해주는 도움을 받으며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 영삼이 의리 살아있네. 그렇게 그네의 남자 친박의 기둥서방으로 이름을 알린 무성이는 명바이가 본인을 정무장관으로 임명시키려 하는 사건을 계기로 사이가 급격히 멀어지게 되었어. 당시 친이계와 친박계의 싸움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자 정무수석직을 해 이 사태를 봉합하는 게 그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무성이는 허락을 받으러 삼정동 집으로 찾아가 설득을 하는데, 별 다른 설명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그네를 설득한다고 1시간을 씨부려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장관이 하고 싶냐고 하는 비아냥이었대. 그 말을 듣고 이성의 끈이 놓여버린 무성이는 야이 씨발려나 그딴 식으로 정치하니까 앱이 없는 소리 듣는 거다며 면전에서 극딜을 박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삐걱거린 둘은 그 후 세종시 사건을 겪으며 완전히 헤어져버리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 그렇게 다음에 미운털이 박혀 공천도 받지 못하였지만 재보궐 선거에 홍브라운드 영도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며 군침이 공식 명예의 전당 5선 의원으로 등록되게 돼버려, 그렇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무성이는 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서 청원을 누르고 새누리당 대표가 되며 킹무성으로 진화, 대선 지지도 1위가 되어버렸는데, 그때 포스는 좌파들에게 차라리 킹무성을 찍고 헬조선을 탈출하겠다는 킹직탈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강력했는데, 지금의 이재명 포스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게다가 4월호 전국에서 벌어진 7.30 재보선에서도 앞서 4.19 재보궐에서도 당을 승리로 이끌며 선거의 왕자 타이틀을 따게 되는데, 실제로 지역구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선거여포의 모습을 보여줘. 하지만 이놈의 새끼들은 잘해보라고 국민들이 살려주면 또 자기들 스스로 절벽으로 몸을 던지는 바보짓을 자행하는데, 예전 영삼이 담배꿀이나 붙여주던 김무성이 아닌 킹무성은 지지율이 낮아진 그네스토리아를 내연녀인 유승민과 함께 공격했는데, 바로 대갈통 깨지며 유승민은 탈당, 무성이는 항복하며 잘못했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 빌게 되는 신세가 돼, 그래도 안 돼 돌아가를 외친 그네는 공천의 비박을 박살내면 물론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의 지역구에도 후보를 내며 남은 숨통마저 끊어 놀이하자, 내연녀만큼은 잃기 싫은 무성이는 그것만큼은 내 순정이 용서치 않는다며 공천 완료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장을 가지고 부산으로 뛰며 마지막 저항을 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옥세런 사건이야. 그렇게 유승민의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잡는 걸로 딜을 하고 71단락 되었지만, 이걸 지켜보던 국민들은 뭐 저딴 새끼
새끼들이 있냐며 민주당에게 대거 투표, 제1당 자리를 내어주며 당의 민심은 물론 본인의 이미지마저 완전히 개조밥이 되어버려 어차피 개조밥 이미지된 무성이는 박근혜 탄핵에도 찬성하며 이제 인생을 개조대로 살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몸담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전픽스 독재 시절 기업들 등쳐먹은 돈으로 운영했다. 새누리당은 불임정당이라고 하는 등 본인이 한 짓을 셀프 고해성사하며 바른정당을 만들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며 여러가지 똥꼬쇼를 하였지만 그땐 이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 그러다 뜬금없이 전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바로 공항 노르패스 사건이야. 비서관에게 시선도 한번 주지 않고 노르고로 던진 형광색 캐리어는 그의 거만한 팔자걸음과 비서관의 허리각도가 절묘한 조화를 이뤄내 꼰대라는 두 글자의 최고의 성분을 탄생시키며 본인의 이미지는 물론 보수의 이미지에 똥칠갑을 하며 온갖 조롱과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는데 훗날 해명하기를 대선에서 대패하고 일본 여행이나 갔다 왔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비서관이 보이자 냅다 던진 것이라 하였는 응 안 물어봤어. 그렇게 바른정당에선 폭풍 히로시마를 남기고 친정팀으로 복귀하였는데 이후 21대 통상 불출마 대표직 불출마 선언 등을 하며 욕심을 좀 내려놓나 싶었으나 난데없이 김무성 광주공천설이 나돌아 본인도 내심 기대하며 준비를 하였는데 마지막에 불발이 되어 현재 그는 총 6선 의원을 끝으로 현재는 반은퇴 상태야. 그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알겠지만 세상 혼종 그 자체인데 영삼이 계열의 개혁 고수이지만 본인의 이미지는 꼰대 그 자체이며 개파와 인맥을 중시하여 깡패같이 정치할 것 같지만 또 의외로 타협도 잘하고 숙여야 할 땐 숙이는 현실주의 정치를 지향해 그리고 그가 하는 행보를 보면 더욱 혼란스러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며 5.18 행사에 참여하지만 국정교과서로 빨갱이는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강남 사람 같으면 좋겠단 말했지만 조선족을 수입해 저출산을 막아야 한다는 모습은 부산 사람 아니랄까봐 모든 정책을 다 섞어먹는 국가 정치를 한다는 병을 받으며 거기다 사위 약쟁이 사건, 딸의 허위 취업 보도 등의 사건까지 겪으며 그가 한평생 연문하던 좌우대 통합을 본인의 비호감으로 이루고 말어.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외면과는 별개로 당내 입지는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몇몇 의원들이 따르는 걸 보면 무성대장이라는 별명답게 배포있고 남자답다는 측근들의 평가는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본인도 자신의 꼰대 이미지에 대해 억울하다 고 수차례 표명해왔지만 축처지 심술보를 성형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최근에는 더 이상은 나내지 않고 예전 자신의 근본처럼 간선미 포지션으로 스스로 도구가 되는 서포트 역할에만 집중한다고 수차례 발표했는데 그래도 또 최근에는 미련이 남았는지 예능의 아들과 같이 출연해 다시 이미지 세탁하면서 정치한다고 빠칠까봐 모든 우파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야. 킹메이커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선대 포인트가드 무성이가 다시 한번 노르케 패스로 우파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네 탄핵 때와 같이 결정적인 턴오버를 기록하며 전남방지가들의 이름값을 톡톡히 할지 다같이 지켜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